지금은 양주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뭐 공연이나 방송이나 오래전에 참 많이 했었고 우리 김 목사님 오프닝처럼 뭔가 오늘 불안한 만남이긴 한데 네, 그런 시간들 많이 가졌었죠. 목회 현장에 있어 보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청소년 예배 이렇게 보면 핸드폰 갖고 장난치고 찬양 못 따라하고 뭐 심지어는 아예 눈 감고 자고 이런 청소년 현장, 사역 현장을 목회 현장에서 보는 건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목회자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1996년에 시작했어요. 1996년? 네. 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대학원 1학년 때? 네. 대학원 첫 학기 마치고 여름에 이제 우리 CCF라고 그때 크리스천 컬처 펠로우십이라고 문화사역 공동체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원우의 임원들이었고 나중에 또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멤버들 같이 캠프를 같이 섬겼었어요. 그게 한 16년째까지 진행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건축을 하면서 쉬었어요. 2016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6년에 시작을 했고 2013년부터 쉬었어요. 이제 걱정은 이제 예전 같으면 나 혼자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깨지면 혼자 책임지면 되는 거지만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가 같이 또 성도들이 같이 현장에 들어가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뒷감당이 쉽지 않죠. 늘 해마다 이제 캠프나 아니면 2박 3일 프로그램의 가장 보편적인 어떤 편성이라고 하면 첫날은 회개를 통한 어떤 복음 제시, 뭐 반대로 얘기해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나는. 그래서 첫날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회개와 또 영접과 뭐 그런 어떤 초점이 맞춰 있는 집회라면 둘째 날은 둘째 날 저녁은 정말 뭐 명절 끝날에 주의 성령이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성령 그리고 뭐 은사 또 충만함 이제 이런 이제 둘째 날의 어떤 방향 설정을 가지고 2박 3일 프로그램을 보통 진행을 해 왔었고요. 이제 올해는 제가 강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캠프의 어떤 주제나 첫날 둘째 날이 가지는 특징이나 말씀의 어떤 방향 초점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미 언어도 많이 차이가 나고 뭐 이미 이제 아이들이 저를 딱 대할 때 벌써 뭐 아저씨 이상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를 대하는 걸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이제 청소년 강사는 아니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우리 후배들에게 이상 목사님은 후배는 아니시고요. 네. 그렇게 후배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하나의 주제라기보다는 모든 다양한 주제를 다 터치할 수 있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다 자유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시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리 친구들이 뭘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 그 제가 최근에 받은 은혜가 또 그것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제 삶 속에 감사하게도 있게 되는데 이제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뭐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듣든지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듣든지 캠프에 참여하고 나서 돌아갈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뭐 이것만 붙잡는다면 성공적인 캠프가 아니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다른 캠프와의 차별성이 되지는 못해요. 네. 뭐냐면 저희는 예배입니다. 이름도 워시 캠프고 이제 다섯 번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요. 그리고 예배 외에 다른 프로그램에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좀 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심심해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캠프를 다 마치고 나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필요치 않구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줘야 되는 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로 얻어지는 그 기쁨과 감동이 그 어떤 재미나는 프로그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제가 그 피드백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물론 100%가 동일하게 다 그런 어떤 반응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각 교회마다 2명, 3명, 뭐 많게는 한 10명, 15명까지 정말 예배가 너무 좋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해봤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친구들의 반응이 결국은 오늘 또 이 캠프를 하게 하는 동기가 아니었나 싶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현장의 은혜가 저는 이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소망이다 보니 예배가 제일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무현 목사님, 네. 네, 탑 레벨 강사, 네, 이무현 목사님, 또 우리 이상 목사님. 이상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구나. 네, 그리고 김보성 목사님, 나도훈 목사님, 우리 박요한 목사님, 네, 뭐 이런 분들이, 박요한 목사님은 제가 콘서트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고 네, 강사로, 말씀 강사로 편성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이번 여름부터 이제 시작이군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강훈 목사님 뭐, 예, 많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이렇게 말씀 강사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 사역자로는 이제 김상훈 교수님, 민호기 목사님, 멘토, 네, 라스트. 라스트가 빠지면 또 안 되죠. 예, CTS 라디오가 안 돌아가고요. 네. 번개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많은 사역자들이 힘을 얻는 강화 방송도 있었고 전국교회의 번개탄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깨어나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청소년 부서가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흘려보내주시면 공격함과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 문화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저도 배우고 가고요. 또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상처를 많이 할 수 있고